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 판단과 관련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한 대표는 오늘 인천 강화문화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도이치 사건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 같다는 전망에 대해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. 한 대표는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 특검법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개인 의견을 제가 논평할 문제는 아니라며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답했습니다. 김 여사의 활동 자제가 필요하다고 했던 자신의 입장과 관련해선 당초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 아니냐며 그것을 지키면 된다고 말했습니다. 김 여사는 대선을 두 달여 앞둔 2021년 12월 말 자신의 허위 이력 논란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한 대표는 친윤계 일각에서 김 여사에 대한 공개 비판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것을 두고 김 여사를 공격하거나 비난한 게 아닌데요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가 필요하고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친윤계 일각에서 당정 갈등 양상이 표출되는 것이 한 대표에게도 좋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유불리가 아니라 맞는 말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이어 친윤이든 대통령 비서실이든 익명성 뒤에 숨어 민심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의견이 있으면 자기 이름 걸고 당당하게 말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습니다. 일부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나오고 당 지지율이 민주당에 역전된 것과 관련해선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채권 시장과